붉은 톤, 짧고 굵게. 정말 짧고 굵게. 야, 아니, 짧고 어떻게 이런 표정들이 나올까요? 자,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 이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대요. 네가 해, 그러면.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자, 그러면. 최국 씨하고 네, 리마조 씨, 씨 하고 하세요. 예.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고 자기네가 해먹게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포기 안 하실 거죠? 아니요, 네. 뭐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네요.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뒤에 정말로 진짜 인간적인 병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거짓 네, 있죠. 네. 엠패밀리 지몸이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네. 같이 보시죠. 오빠, 나 오빠 집 또 왔어. 그날 밤 내가 오빠 보고 싶다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사진에 먼지 낀 것 좀 봐. 명호가 또 왔구나. 넌 날 볼 수 없지만 난 널 볼 수 있어. 와, 오빠가 읽던 이 책. 난 네가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너무 좋더라. 네 예쁜 손으로 책장을 넘길 때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명호가 명호가 이거 아니잖아. 명호가 너 항상 깔끔한 아이였잖아. 그래 그래, 방이 많이 건조하지? 넌 환절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어. 피부가 남들보다 약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항상 넌 다른 사람들한테 명호가 영호가 두피가 약했구나.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명호가. 오빠가 명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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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오빠 방 정리하러 와놓고선. 이거 오빠가 애지중지 아끼던 만년필. 그래, 난 이젠 더 이상 그걸 쓸 네가 잘 써. 이건 오빠의 숨결이 배어있는 명호가. 안 돼, 그거 우리 형 거야. 명품 시계.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지난주에 가져갔잖아. 명호가 가져가. 그만 울자. 야, 정명호, 너 내가 알고 있는 명호기 맞는 거야? 더럽게 코나파고 추하게 웃고 너 내가 알고 있는 정명호 맞아? 정명호! 오빠, 오빠? 명호가. 오빠. 명호가. 오빠 어딨어? 오빠. 오빠 얘기 들려? 오빠. 명호가. 오빠. 명호가. 이거 봐. 오빠 여기 있어. 명호가 이거 봐. 오빠 여기 있어. 명호가 이거 봐. 이거 봐. 명호가. 오빠. 때리지 말고 시계 봐봐. 명호가. 오빠. 아프니까. 오빠. 명호가. 명호가. 오빠 여기 있어. 여기 봐. 오빠. 명호가. 오빠. 명호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야, 드디어 내가 중학생이 됐다. 야, 중학생은 이게 학교 땡땡이 치고 이 라면 정도 먹어줘야지. 어, 난 일진이니까. 아,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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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한데요. 예. 이 라면 한 젓가락만 시식해도 될까요? 죄송한데요. 그냥 아저씨 돈으로 사드세요. 예, 사 먹을게요. 예. 어떡하지?
아, 왜 그래요? 지갑을 차에 놓고 왔어요. 아, 거지가 차가 어딨어요? 야! 예? 너 보아하니까 중학생 같은데? 예. 나 대학생이다. 누가 아저씨가 대학생이에요? 너 교복 입고 있지? 예. 학교 졸업하면은? 예. 나처럼 이렇게 사복 입게 돼. 아, 이게 무슨 사복이냐고! 야! 예? 니가 구제를 아니? 아, 무슨 구제야! 아저씨! 저희 레벨도 여기 중학교 짱이에요. 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무서워서 다 피한다고요. 알았어요? 야! 왜요? 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피하거든. 아, 아 그래 가라고요. 못 간다면. 아, 못 간다면. 아, 나 진짜 못 간다면. 못 간다면 뭐 야, 야, 야. 아, 아저씨 뭐예요? 난 국가대표다. 무슨 국가대표야, 진짜. 다신 오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 아, 나 진짜. 아, 왜 또 와요? 가방 놓고 갔거든? 아, 이게 무슨 가방이야, 쓰레기 봉투지. 내 가방이야!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커요? 여행용이다, 여행용. 무슨 여행용이야. 아저씨, 저 신경 쓰지 말고 아저씨 볼일 보세요, 알았어요? 아, 나 진짜. 아니, 엄마는 왜 가방 정리를 안 해놔. 아, 내가. 뭐하는 엄마, 뭐하는 거야, 엄마는. 야, 땡땡이 치고 먹는 라면 맛있겠다, 선생님 아버지. 야, 이리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 아저씨, 네. 장난치지 말고 내 라면 내놔요! 이거 제가 차에서 갖고 온 건데요? 아,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야, 예?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그러면 예. 정정당당하게 예. 제3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 여기 제3자가 어딨어요? 야, 야, 예? 마침 잘 됐다. 왜요? 여기 회사원이 지나간다. 저게 무슨 회사원이야! 회사원 맞잖아! 넥타이 맸지? 아, 넥타이 매고. 정장 입었지? 아, 정장 입고. 가방 들었지? 저 가방. 시계도 있어, 시계, 시계! 어, 저기 시계 봤네? 잘 사는 사람인가? 뭐야! 아, 이거 맨날 배터리 나가. 이건 뭐, 1분마다 갈아야 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예? 뭐 좀 여쭤볼게요.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거짓말해서 제 라면을 가져가더니, 자기 거라고 우겨요. 도대체 이 라면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 이거 상당히 민감한 질문인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라면의 주인은 예. 서리 씨 같습니다. 아, 서리 씨? 아, 서리 씨가 누군데요? 예, 제가 바로 서리입니다. 아, 그럼 이 사람 거네. 아,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 티나 또? 당연히 티나죠. 야, 예. 너 우리 둘이 일행인지 어떻게 알았어? 둘이 거지처럼 입었잖아요. 아, 뭐야, 정장 괜히 빌렸어. 뭐 정장을 빌려. 뭐야. 아. 거지 아저씨 빨리 가세요, 예? 야. 왜요? 너 아까부터 우리한테